안녕하세요. 비타민 식스입니다. 오늘은 골다공증에 좋은 음식, 뼈 건강에 좋은 음식, 케일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케일의 효능을 오늘 잘 알아가시고 주변에 많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무서운 질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완전히 치료되기가 힘든 질환이 가장 무섭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질병으로는 골다공증이 있습니다. 골다공증에 한번 걸렸다라고 하면 뼈에 구멍이 날 정도로 뼈의 밀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재발률이 매우 높은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골다공증 재발률을 수치로 보면 4명 중에 1명꼴로 뼈 골절이 다시 나타났으며 특히 골절 부위가 대퇴골 부위일 경우에는 사망률이 20%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골다공증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얘기를 드렸는데요. 오른쪽 상단에 관련 영상을 첨부하겠습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칼슘이 많은 음식과 함께 칼슘 흡수를 도와줄 수 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오늘은 칼슘 폭탄이라고 불리는 케일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케일이 골다공증에 좋은 음식인 이유는 단순 칼슘만 많은 것이 아닌 비타민 K와 엽산, 비타민 C가 동시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쉽게 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시금치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케일은 시금치에 비해 비타민 C가 2배 이상이 들어있어서 항산화 작용이 뛰어납니다. 뼈 골절 증상이 나타나면 주변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아프게 되는데요. 이 염증을 빠르게 제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비타민 C입니다. 또한 케일은 비타민 K 영양소 함량이 매우 많이 함유되어 있는 채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교를 하여 설명하면 이해가 쉽기 때문에 같은 녹황색 채소로 알려져 있는 브로콜리와 샐러리를 케일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같은 녹황색 채소임에도 불구하고 샐러리에 비해 6배 이상이 차이가 나고 브로콜리에 비해 2배 못 미치는 비타민 K 함량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케일의 영양소 함량을 직접 표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표에서 쉽게 알 수 있듯이 비타민 K는 하루 적정 섭취량의 680%나 섭취할 수 있는 양입니다. 케일이 비타민 K가 체내에 들어온 칼슘이 실제 뼈에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 예방 음식으로 좋은 음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케일과 관련해서 폐경기 이후에 특히 잘 걸리는 골다공증에 대해 연구한 논문이 존재하는데요. 요약을 하면 비타민 K는 폐경기 여성의 골 밀도 개선을 도와줌으로써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비타민 6는 구독자님들을 위해 케일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케일 먹는 방법에 대해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다음에 꿀팁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먹는 꿀팁은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케일의 많은 성분은 비타민 K입니다. 비타민 K는 지용성 성분으로 분류가 되어 기름에 잘 녹는 성분입니다. 케일을 먹을 때 올리브유 기름과 함께 먹는다면 같은 지용성 성분끼리 서로 녹아서 흡수가 원활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수분기가 많은 상태에서 케일을 먹는 것보다 케일을 기름에 둘러서 샐러드로 먹거나 케일을 기름에 구워서 먹는 방법도 케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골다공증에 좋은 음식 케일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나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잊지 말고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변에 공유를 하시면 센스 점수까지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를 찾아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건강하세요.